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간밤에 다우지수가 153포인트, 나스닥은 크게 올랐네요. 316포인트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0포인트나 2.6%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미국 3대 지수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 6% 올라갔고, 그리고 테슬라는 좀 쉬어갔네요. 1% 하락. 뭐 전날 워낙 많이 올라가서 전날에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서 금요일장에는 약간 하락한 1%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애플도 3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상승을 보이다가 금요일장도 약간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모든 이평선을 회복을 했죠. 결국에는 전 고점까지는 왔네요. 사상 최고가는 5,2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건지 전고점 4,950포인트를 돌파 못하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서 결국에는 다음 주면 모든 이평선 또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건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꺾일 건지 그걸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올랐어도 아직 이평선을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 5일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해가면서 상승을 보이는지 보면 되고, 사상 최고가 39,800포인트, 네, 4만 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결국엔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4만 포인트 테스트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꺾이나 박으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금요일 장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월요일 날도 다우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상승 출발 할 것 같네요. 결국에는 금요일 날도 양봉으로 크게 만약에 상승하면은 음봉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상승폭이 적다 그러면은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ELW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ELW를 어떻게 해야 좀 잘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몇 번 언급했지만은 ELW는 주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ELW는 파생입니다. 현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흐름을 탄다면 뭐 일주일, 2주 이렇게는 끌고 갈 수 있어도 장기로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ELW는 그날그날의 시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흐름이 크게 나올 때 이런 때는 콜로 가져가고 풋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당일날 그날그날 슈브를 봐야 됩니다. 네, 먼저 ELW는 거래를 하려면은 ELW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은 주식계좌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금이 없어가지고 수수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래서 거의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번 사고 팔을 때 뭐 1,000원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나면 1년에 세금을 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세금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세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수익의 10%를 세금을 내면 됩니다. 뭐 1억 벌었다면 1,000만 원 되는 거죠. 네, 저도 세금을 내봤는데 수익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면 좋죠. 그래서 또 세금 낼 때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었다가 세금이 나왔는데 그 해에는 또 1,000만 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은 미리 세금 통장으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세금 낼 때 부담이 안 가죠. 원래 뭐 세금이 불합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올해 ELW를 해가지고 내가 1억을 까먹었는데 다음 해에 뭐 2,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200만 원. 결국에는 8,000만 원 까먹은 건데.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거는 있죠.
세금을 1년씩 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씩. 만약에 뭐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5년 거래한 걸 통합해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데 1년씩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불합리한 건 있습니다. 먼저 주식은 이제 수익을 내려면 종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해야 돼요. 분석을 잘해서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파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어떤 종목이 리스크가 없이 메리트가 좋은가, 이런 거를 판별해가지고 주식은 하면 수익이 나는데 ELW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ELW는 뭐 분석할 게 없습니다. 주식은 뭐 시황도 분석해야 되고 종목도 분석해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볼 게 많거든요. 그런데 ELW는 파생이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시황. 코스피 지수만 보면 돼요. 코스피 지수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만 알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ELW는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뭐 차트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종목 분석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시황도 공시도 많이 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ELW는 코스피 지수만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은 거의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당장 실패를 했어도 코스피 지수 흐름만 알면 홀딩하면 그 다음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흐름을 아는 게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심리로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ELW는 등락폭이 하루에도 뭐 그냥 300원짜리가 뭐 그냥 100원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200원, 뭐 300원도 되기 때문에 등락률이 워낙 커서 심리가 여러분들이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뭐 많이 언급을 했죠. 주식이든 ELW든 내가 끌고 다녀야지 끌려다니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로 하면은 끌고 다니는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겁나고 올라가면 그냥 좋아서 거시기 하고 이렇게 하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빠지든 올라가든 판단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리딩방에서는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빠졌잖아요. 그래 빠졌을 때 풋을 들어갔는데 이때죠. 빠졌을 때 풋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더 빠졌어. 그 손실 부근에서 홀딩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장중에 시간의 선물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콜을 홀딩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심리에 끌려가지고 또 풋을 사가지고 홀딩한 분들은 엄청난 실패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그렇게 선물이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콜을 홀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콜이 상승 출발해서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봤잖아요. 그리고 전부 매도를 했고 또 일부는 또 콜을 또 홀딩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야 되거든요. 콜이 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또 콜을 일부를 홀딩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안다면은 장중에 시간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수를 알고 해야지 뭐 14번 연속 성공, 17번 연속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항상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언제 실패하느냐. 변곡점일 때, 변곡점일 때. 제가 변곡점일 때는 모른다 했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요런 때는 좀 어려워요. 요런 때는. 요런 지점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올라왔죠. 여기서 5일선이 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또 저점 찍고 갈 수도 있거든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런 때, 변곡점일 때, 요런 때. 이게 중간에 나오면 쉽거든요. 중간에 나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간 부분에서는, 조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찍고 더 내려갔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때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요런 때는. 모를 때는 조금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 이번에는 조금 확률이 높다 할 때는 배팅을 조금 더 하고, 그 비중 조절을 저번에 얘기했듯이 1대1 정도라면 딱 좋아요. 평상시에는 100만 원씩 하다가 좀 확률이 높을 때는 200만 원 하고, 그리고 확률이 낮을 때는 100만 원 줄이고, 아주 이번에 별로 확률이 진짜 별로 없다 그러면 쉬든지 아니면 50만 원만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가 이렇게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추세가 하락 추세인가 그런 것도 봐가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발 악재를 여러분들이 돌발 악재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돌발 악재 며칠 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충돌할 때 엄청나게 지수가 빠졌었잖아요. 70포인트까지 이때 제가 거의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악재가 뜰 때 거의 바닥을 형성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심리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푸스로만 몰빵한다든가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에 끌려다니는 게 되는 거죠. 끌려다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매매를 하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끌리고 다니는 그런 매매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ELW를 매매할 때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매수할 때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하면 좋고, 주식 마냥 주식이야 뭐 세 번 네 번 계속 빠질 때마다 좋은 종목은 매집을 하다 보면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왜냐하면 주식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그게 통해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AI다 뭐 이 정도에서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잡았다. 그래서 2200원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흘러내린다. 뭐 1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급등 나오잖아요. 또 23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당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식은. 시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ELW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손실 보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두 번 정도만 분할 매수하고 세 번, 네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리딩방에서 두 번까지는 매수를 시켜봤지만 두 번 이상은 매수를 시켜보질 않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 이상은. 그렇게 되면은 방향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ELW는 손절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0원에 샀다 그러면 190원이나 180원에, 바로 손절하는 게 좋고, 그리고 방향이 판단해가지고 방향이 맞다 하면은 200원에 사서 100원까지 떨어져도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ELW는. 그러니까 ELW도 손절 매매를 하면은 불리합니다. 워낙 등락이 심해서 항상 손절하다가 바빠요. 그래서 손절 매매를 하지 말고 방향이 틀렸을 때만 손절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을 때는 뭐 200원짜리가 뭐 20원이 됐건 10원이 됐건 뭐 50원이 됐건 무조건 손절하고 봐야 됩니다. 남은 거라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이 맞았다 생각할 때는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ELW를 제가 ELW 처음 나왔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은 주식을 하다 보니까 ELW가 2005년도인가 나왔어요. 2005년도. 2005년도 여름인가? 쯤 나왔는데 제가 그걸 가을에 봤어요.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 봤는데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뭐 100%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 뭐 이게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그때는 주식이 이제 상한가가 15%였으니까 지금은 30%인데 15%였었는데 100%가 올라가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봤죠. 그랬더니 신기하더라고요. 막 수익률이 엄청나요. 모든 종목이.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300원짜리를 3천만 원치 10만 주를 사봤어요. 그 당시는 뭐 주식으로 돈 잘 벌을 때니까 10만 주를 사봤는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200원이 되더라고요. 바로 쭉 내려가더니 200원이 돼요. 금방 1000만 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100원까지 빠지면 그냥 손절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고 있었죠. 100원 딱 될 때 손절했거든. 2000만 원 까먹고 1000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딱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봤죠. 지켜봤더니 25원까지 빠진 걸 봤습니다. 25원까지. 그래서 아이고 100만 원에도 잘 팔았다. 3000만 원 다 까먹을 뻔했네 하고 서로 그 뒤로 안 봤거든요. 그거를. 안 봤는데 그때 제가 풋을 샀어요. 풋을.
계속 지수가 좀 올라간 거죠, 며칠 동안. 올라가다 그 뒤로 이제 지수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마 이때 같네요, 이때. 이때 같아요. 지수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만기일 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때 지수가, 이게 주봉이라 그랬지, 엄청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거의, 1450포인트 찍고, 125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이게 이때 빠졌는데, 이때 만기일 날 보니까, 풋이 1520원인가, 1500원 단위에 끝났더라고요. 1500원 단위. 25원짜리가. 그래서 그때 제가 놀랬죠. 야, 이거 300원에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섯 배 먹은 거네. 355, 1억 5천이 된 거고, 반대로 25원에 샀어봐요. 25원에. 60배.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진짜 천만 원만 샀어도 6억이고, 거기서 3천만 원이 샀다면은, 이거는 뭐, 18억이에요, 18억.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ELW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ELW가, 지금하고 좀 틀렸어요. 지금은 ELW 전환비율의 종목 정보를 보면은, 거의 다 100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101이, 100으로. 전환비율이 100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100입니다. 그래서 옵션하고 똑같아요, 움직이는 게. 옵션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옵션인데, 이때는 100도 있었고, 250, 25도 있었고, 25.5도 있었고, 다양했어요, 이게, 전환비율이. 그래서 종목마다 상승률도 틀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등락률도 틀리고, 뭐 다 이래가지고, 대응하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0으로 통일돼가지고, 뭐, 이거 따지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옵션하고 똑같으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볼 거는 행사가하고 기초가를 이해만 하면 됩니다. 기초가는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이것만 이해하고, 야, 기초가가, 얼마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100원짜리가 나중에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만 따질 줄 알면 됩니다. 그런 걸 알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원짜리를 샀는데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가 하락장인데 200포인트가 빠지면 아, 이 100원짜리가 한 1500원 되겠네. 그럼 15배 수익이 나네. 이걸 대충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투자도 할 수가 있고 헷지도 걸 때도 좀 얼마를 걸어야 되는가. 얼마 걸면 얼마 수익이 나겠다. 이게 대충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좋죠. 그런 거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전부원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럴 때부터는 뭐 책을 한 거 썼어요. 제가 책을. 주식도 제가 연구를 4년인가 5년 했다 그랬잖아요. 주식 연구소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을 공부가 마친 다음에 안심종목하고 안심종목 급등주 개발해서 진짜 천만 원 가지고 1년 만에 내 지하 쪽방에서 다시 아파트로 이사 오고 계좌가 1억 6천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어섰다겠죠. 그런데 ELW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거의 뭐 진짜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두꺼운 노트 한 권 쓸 정도로 매일 체크하고 매매하는 거 전부 다 기록하고 해가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양매수도 해보고 콜도 해보고 풋도 해 풋만에도 해보고 콜만도 해보고 양매수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실패한 이유가 끌려다닌 거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공을 못한 겁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다 맞잖아요.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스피 지수를 첫째 알아야 된다. 뭐 양매수를 한다. 뭐 콜만 사다. 분만 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코스피 지수만 볼 줄 안다면 14번 연속 성공, 17번 연속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고 완벽하게 했고 주식은 뭐 기초부터 완성까지 다 했고 ELW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교육을 안 했는데 그냥 거의 기본적인 것만 했죠. 그래서 ELW는 기초부터 완성까지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LW 교육은 따로 네 아주 처음부터 기초부터 완성까지 코스피 지수 완벽하게 보는 법까지 제가 USB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ELW는 잘못하면 뭐 몇백 몇천 까먹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무리한 돈을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소액만 가지고 하라고. 리딩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소액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큰 돈으로 하다 보면은 일단 심리에서 지고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해야 좀 손실 봐도 기다렸다가 어제처럼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큰 금액으로 하지를 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리딩 받으면 무조건 질러라게 해요. 네. 몇억을 까먹고 있는 분들도 보면 다 얘기 들어오면은 뭐 3천이 됐든 5천이 됐든 무조건 질러라고 합니다. 그거 다 가짜 전문가예요. 질러서 우연찮게 크게 수익 나면은 그냥 절반은 후원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큰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대박만 외치면은 그건 거의 다 가짜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매일 조심하러 가잖아요. 조금씩 하라고 하고. 그 멤버십 6단계에 ELW 교육하려고 6단계를 해놨거든요. 그 60만 원인데 거의 한 40%는 구글에서 가져가요. 그럼 4, 6, 2, 24, 24만 원 정도 가져가고 또 세금 띄고 그럼 절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두 달 정도면은 첫 달은 기초에서 중부까지 마지막 달은 두 번째 달은 코스피 지수 완벽하게 보는 법 해가지고 완성까지 해가지고 ELW는 따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멤버십에서 배우면은 두 달 정도 결제하면 여러분들이 ELW를 완벽하게 배울 수가 있고 USB로 받아오면은 평생 소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한 150만 원 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멤버십 6단계를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되고 USB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오프라인 교육할 때 ELW 교육을 하긴 하지만은 한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ELW 이해하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ELW는 따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야 뭐 여러분들 200만 원만 한번 사가지고 홀딩하면 150만 원 수익이 나죠. 금요일 날도 그랬고 또 월요일 날도 또 콜 홀딩 했으니까 또 수익이 나죠.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 한번 또 많이 질러가지고 2,400만 원 벌었다고 또 200만 원, 240만 원 후원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벌면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번 많이 벌면 이제 이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혼자예요, 혼자. 대부분 ELW에서 이렇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 혼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혼자 해가지고. 리딩방에서 좀 벌다가 이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막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질 않아요.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사더라도 리딩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어떤 때는 9시에 시작하면은 그냥 뭐 1시, 2시까지도 기다려요. 매수 타이밍이 안 오면은. 그러고 매수를 못 할 때도 있고. 물론 뭐 아침에 동시효과에 살 때도 있죠. 확실할 때는 또 동시효과에 사라고도 하고. 매도도 마찬가지고. 일이 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9시에 장을 시작했는데, 뭐 11시, 12시가 돼도 매수하라고 신호를 안 주니까 답답하니까 아마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실패를 합니다. 표범이 사냥을 하더라도 타켓에 딱 들어올 때 자신감 있을 때만 하지 아니면 포기하잖아요.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급하면 안 되고 급할 필요도 없고 한 번을 먹더라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고 제대로 배우고 오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내일은 그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 월요일 날은 굳이 뭐 아침 방송 겸으로 할 것 같네요. 미국 주식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새벽 5시에 끝나면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아침 방송 하는데 월요일 날은 굳이 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방송 겸 멤버십 방송, 내일은 1단계부터 볼 수 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